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 만들어서 하루 종일 거기서 놀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젊은 층과 소통을 하기 위한 청년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홍 의원은 SNS에 청년들의 고뇌와 제안을 언제나 함께하겠다면서 청년의 꿈 홈페이지를 시험 개통했다고 했습니다. 청년들이 질문하면 홍 의원이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4천 개가 넘는 질문에 일일이 답변하면서 천만 페이지뷰를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년의 꿈이란 플랫폼을 공개하며 정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첫날부터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늘어났으니 대학 등록금을 낮춰달라거나 주식이나 부동산 등 2030 세대가 관심이 큰 주제를 다룬 글이 많았습니다. 청년이 고민을 올리면 홍 의원이 직접 답하는 공간에도 많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초 모임을 할 때 있어서 청년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일 수도 있죠.